끝내. 하이, 리리입니다. 오늘은 햄지님 사태 스지 수육이랑 스지 양념 스지 볶음? 양념 스지... 아무튼 선물로 받았습니다. 선물로 받았는데 너무 너무 리얼 사운드 각이잖아요. 스지라니. 그래서 이렇게 리얼 사운드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기는 사태 스지 수육 2인분짜리 한 봉 뜯은 거고요. 양념 스지 볶음 여기도 따로 딴 건 추가 안 했고 그 넓적 분모자 같이 보내주셔가지고 넓적 분모자 넣어봤고요. 여기다가 이따 먹다가 청양고추 좀 뿌려 먹거나 후추 뿌려 먹거나 할게요. 일단은 술 따르는데 꼬르륵 소리가 나. 이렇게 이제 먼저 양념장에 찍어서 양념장 진짜 매력 있는데? 고기 무슨 일이야, 짠 거. 와, 저 사실 얘가 진짜 기대되거든요? 너무 맛있을 것 같아. 넓적당면. 와, 너무 맛있다. 이게 쫀득쫀득 살지기도 하면서 양념 맛도 너무 좋고 이거 왠지 완전 딱 술안주예요. 술안주 해장 해장? 이렇게
다이어트 될것 같아요. 염통. 와. 아, 얘가 진짜 맛있어요. 이번엔 고기 3점.
방금 그 수지 그 쫀득한 부분. 와. 집에 단술밖에 없다. 얘는 니카 애플 브랜디. 귤술이랑 뭐 섞어도, 좀 섞여도 괜찮겠지? 사과 맛이라 그래서 달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안 달아요. 좋아, 괜찮아. 먹었습니다. 얘네가 양이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먹고 볶음밥, 이거 밥 말아 먹거나 볶음밥 먹어도 맛있을 것 같은데 배부릅니다. 둘 다 안주로 먹기 딱 좋은 양이었고, 특히 얘는 와, 얘 진짜 맛있어요. 엽떡 부무다가 같이 넣어주고 먹는 거 진짜 최고. 네, 그러면 오늘도 정말 맛있게 먹었고 오늘 재밌게 봐주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부탁드려요. 오늘 여기서 끝.